이펙트는 잘해도 죽고 못해도 죽는데 1600시간 정도 했는데 1000시간 정도 될것 같네요. 무지성 엘리트 물음표 즐겜픽을 해서 승률이 낮지만 비교적 진지하게 진행했습니다. 길선택, 카드픽 등 어떤 승률이 좋을까요? 빠바바밤 과좌 보스 슬라임 일반 몸 잡는 길 이쪽 길이 나 왼쪽 길이 나 보임. 불두개 있고 엘리트 원하면 많이 잡을 수 있고 원치 않으면 피할 수 있고. 아유 뭐고 이거 조짓다 쓰레기. 뷰팅 과정. 이거 답은 헬로월드 아닐까? 아 무예. 선명해졌다. 꽃샘 추위가 제일 나을 듯? 축전기도 픽할 만은 한. 축전기 픽해도 뭐 아유. 유나유 방전 휩쓸기 배터리 레이서 휩쓸기? 납득 안되는 픽은 아닙니다. 꽃샘 추위나 일제사격이 나와 보이는데 이제 포션 좋으니까 공격 카드 강화하고 엘리트 잡으면 되겠죠. 충분히 잡죠. 포션도 좋아서. 서울지 이거는 뭐볼 것도 없다. 선시가 맞지. 강화는 파지직 이중시전 킹선 가슬기 중에 하나 있으면 됐을 듯. 고기도 났으니까 엘리트 더 잡으면 될것 같음. 어차피 옆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부담도 없다. 아 포션 이거 다음 턴에 먹거나 이번 턴에 먹거나 똑같으니까 다음 턴에 먹는 게 맞을 것 같음. 뭐 사소한 거고. 예주 유물꼬라씨. 아 근데 고기 잘 나왔어. 아 이거 눈알 키기는 드로 모자랄 것 같은데. 이런 뭐 드로우 넣으면 되니까. 강화할 거 없었어서 짚고 강화하는 거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글쎄요. 좋은 판단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겠어. 디펙트 너무 어려워. 수비까지. 와 배중시계 나온 거 진짜 좋다. 터보 좀 애매한데 지금. 이건 넘길 만한 것 같은데. 2막에서 터보 볼 노려볼 수도 있고 지금 에너지 별로 모자라지도 않고. 오케이. 심지어 아까 연코 카드도 집어가지고. 저거는 터보 집는 것도 괜찮고 안 집는 것도 괜찮고. 이게 미래를 봐야 정답을 알수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픽 하느냐는 개인 취향 차이일 듯. 아까 터보 집었으면 여기서 찍기 집기 훨씬 편했을 텐데. 이게 다음에 어떤 카드 나오냐에 따라 달리는 거다 보니까 뭐가 맞다 얘기하기가 힘든. 보스 잡으려면은 찍기가 맞을 듯. 일제사격이 지금 딜 세긴 한데 레이저 포인터로 일제사격 딜 올리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고 찍기도 좋은 선택일 것 같고.
아, 어둠도 괜찮네. 셋다 괜찮네. 지금 슬라임 잡기에 좀 대기 모자라니까. 어둠도 충분히 매력적이었을 듯. 찍기 집어서 강화하고. 20승천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뭐 알아서 다잘 하시네. 쿠션도 좋고요. 디리디리디. 아, 이거 뭐볼 것도 없긴 한 편향이지 이거. 그래서 편향 클픽하고 이제 식권 있으니까 상점 들르면서 인공을 찾아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드론은 지금 저거 매중시계도 있어. 초커?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은. 거의 최선이라고 봐도 될것 같은데. 그럼 이제 빙하랑 인공물 뭐이 정도만 띄우면 축전기도 띄워야 된다. 부채 슬롯 빙하. 아, 인공물 있었네. 서울주 일방에서 먹었었지. 근데 저거 그렇게 좋은 픽은 아니었을 듯. 뭐 미래 보고 집는다 하면은 뭐 인정. 지금 시계 한번 보면은 세 장씩 추가 들어오라. 호기식권이라 자가수리 안 사는 거? 그럴 만하다고 봄. 이거 찍기 있어서 이지하죠. 이거 찍기 빠봐야 되니까 시계 보는 것도 어땠을까 싶은데. 이덴 맞고 시계 볼수 있었는데. 네, 결국 더 세게 맞았다. 아니! 실력으로 극복했다. 실력차. 따보. 이거 일방에서 아까 따보 얘기했던 게 이렇게 터보 플러스 먹을 기회 생길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이거 재활용 에너자이저 있는데 터보 먹은 거 살짝 아쉬운데. 초코 아니었으면은 서버 먹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초코여가지고. 초코 이슈. 아, 이거 컴드 뜬 것도 초코여서 아쉽네. 아, 이거는 반복이나 소비가 나았을 것 같은데. 컴드보다 초코여서. 그래, 냉정한 빙하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드드드드등. 양로 홀로그램 좋고. 초코라서 밸류 올려야 될것 같은데 컴드 들어가는 거는. 그리고 지금 컴드가 썬콜이라 이드로밖에 못 봐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쉬운 상황 많이 나올 것 같은. 뭐 이 정도 받는 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이 정도면은 상황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저거는 무지개 고려해봐야 되지 않았나?
어둠구체로 투사 잡아야 되니까. 아니 어둠구체, 어둠구체가 여기 있네. 편향 강화. 포도 계속 키워서 버전 만들면 되겠죠. 이것도 반복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드네. 구체 슬롯이 2박에서 안 나온 거는 되게 아쉽다. 3박에서라도 구체 슬롯 꼭 나와야 될 것 같고. 한컷 하면서 잡으면 되겠죠. 이거는 둘 다 필요 없지 않나. 유성 타격 쓸 수는 있는데 쇼컨데. 근데 유타보다 좋은 선택지가 없어 보이긴 함. 아유 유유 유유. 이제 진짜 초코아 갖다 버리고 싶겠다. 아니 초코아 집으니까 유성 타격 주는 거 봐. 에반데 이거 억가네. 이거 빙하 나왔으면은, 빙하 축전기 이런 거 나왔으면은 무난히 킬, 무난히 클리어 가기였는데. 빙하도 오지게 안 나오고. 빙하 냉정함 이런 거에 서지 편향에다가 평형 홀로그램 같은 거 얹어가지고. 그래픽 자체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대로 가면 라이더 미래가 지금 뻔해서 뭐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안 잡히네. 고기라서 자수 안 짚고. 와 이거, 아유 이거 추락 진짜 안 좋게 나왔네. 지울 거 되게 엄청 많은데 저렇게 나오냐? 쌍기역 똥구성. 아니 저걸 고민한다고? 그냥 쓰레기인데? 서지 편향이 있는데 왜 재구성을? 아니 일제 사격에 마우스 올리지 말고. 아니 집은 거 아니지? 뭐? 게임 던지네. 아니 서지 편향이 있는데 무슨 재구성이야? 심지어 초커잖아. 컨셉 플레이어네. 아니 서지 편향인데 뭔 재구성이야. 왜 무게추 달고 하는 거잖아 이거. 에바임 이거. 효과라도 없으면 몰라. 황금 케이블 냉정함. 아니 당연히 냉정함이지 왜 마우스 돌림. 재구성 쓰는 건 다 입술 더스야. 상황 맞으면 당연히 쓸 수 있지. 상황 맞으면 쓸 수 없는 카드가 뭘 만에 있다고. 상황이 안 나오니까 안 좋은 카드지.
흡혈귀가 없는데 흡혈귀 사냥꾼이 있는 거라고. 이거는 최대 체력 먹거나 꽃샘추위지. 아, 근데 구체술로 절대 안 나오네. 구체술로는 이제 급한데. 아, 이걸 싸운다고? 좀 힘들 것 같은데. 근데 힘들 것 같으면 저장우정으로 하면 되지. 리얼 킥킥. 안 되잖아. 아니, 제구성 집으니까 안 되지. 라고 할 뻔. 잡나? 안 되네. 포기했다. 최대 체력, 최대 체력, 최대 체력. 어족? 심장 연타 때 어족 나오면 좋은데. 그거 때문에 집는 거면은 뭐 납득은 하겠는데. 아니, 저거 민티 스파이였으니까 저 속재 달력 계속 깝치는 거. 바이러스 때문에 제기 쓴다? 안 좋은 생각 같은데? 아, 빙하나 냉정함 이런 거 나와가지고 방어도 올릴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안 나오네. 지금 제일 급한 게 방어도라. 해결이 안 되네 이게. 지금 방어 안 돼서 계속 맞고 있었는데 고기가 억지로 살려준 거지 이거. 아, 근데 텀탑에서 안 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됨? 역장? 에이, 이거 순수 절대 안 되지. 역장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역장 홀로 역장하면은 방어도 든든함. 뭐 산망 못깰 파워는 아니고 지금 제기로 어둠 돌려서 깨고 있네. 아, 근데 제 구성을 왜 쓰냐고요. 어둠 덕분에. 근데 결국에 이렇게 어둠으로 잡을 거였으면은 무지개 넣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아이고, 이런. 달팽이 3트. 시간 포식자의 시간을 포식함. 리버스 시간 포식. 홀로 강화? 냉정함 강화가 낫지 않나? 아, 홀로가 나은가? 네, 뭐 이거는 홀로도 괜찮은 것 같네. 인편? 이서지 2편향? 빙하 사야 될것 같은데? 근데 구체 슬롯이 또 없네. 아까 저거 박대리 안 집는 게 맞았을 것 같고. 굳이 따지면 유성 타격도 좀 안 좋았지 않았나? 근데 이거는
어디서부터 꼬인 거지? 그냥 어느 순간부터 좀 답이 없어진 것 같은데, 초커 집었을 때부터인가? 이게 초커 집는 거 자체는 뭐 이해할 수는 있는 픽이었는데, 그 뒤에 이제 초커에 어울리는 카드가 안 나와서, 그 다음에 그 뭐냐 그 축전기 이런 거 났었는데, 축전기만 어떻게 떴어도 해볼만 했을 것 같은데. 서지 편향이라 냉기구체 하나만 올려도 방어도 엄청 많아서. 좀 억가 당하기는 한 것 같은. 홀빙? 왜? 아니, 왜? 시계 봐야지. 세 장만 쓰고. 뭐 이렇게 죽었군요. 굳이 사막 엔딩. 일단 재구성 개에바였고 초커가 안 좋은 픽이 됐는데 이거 결과론이라서 초커 픽 자체가 나빴다고는 좀 하기가 힘들겠네. 그리고 아까 역장 챙기는 게 그래도 맞았을 것 같고, 이건 근데 첨탑 억간 것 같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초커가 빠졌어야 했고, 거기다가 컴파일 드라이버, 유성 타격, 터보 이렇게 해서 덱 빨리빨리 돌리면서 아마 클리어 각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초커 집어가지고 이제 뒤에 컴드 나오고 했던 게 다 망했죠. 근데 이거는 잘못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 게, 초커 집고 그 다음에 축전기 빙하 났으면 무난하게 깨는 각이었는데 이거 안 나온 거는 또 뭐 게임 탓해야 되는 거 아닐까? 플레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저열 초커 노상목.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노상목이나 집는 게 맞았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 수비가 계속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고기가 초반에 떠서 이걸로 이득 많이 봐서 그래도 굳이 사막까지는 갔네요.